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입니다. 추석을 맞아 성묘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혹시 플라스틱 조화로 헌화를 하시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플라스틱 조화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란 사실을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절만 되면 형형색색의 꽃다발로 장식되는 공원묘. 빛깔이 오래간다는 이유 등으로 성묘객들이 가져다 놓은 플라스틱 조화들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골칫거리 쓰레기가 됩니다. 연간 700톤 정도가 버려지는데 썩지도 않아서 태우는 과정에서 500톤의 탄소를 배출시킵니다. 게다가 꽃과 줄기에선 인체해로운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고 주변 흙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됐습니다. 조상님도 조화보다는 생활을 좋아하십니다. 앞으로는 환경을 위해서 생활을 좀 이용합시다. 조화 대신 생활을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설 전국 최초로 경남 김해에서 시작된 공원묘원 조화 퇴출이 경남도로 확산됐습니다. 성묘객들 반응도 호의적입니다. 3일 동안 이걸 하고 있는데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줄여야 된다. 그다음 탄소 중립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많이 냅니다. 조화보다 늘어날 수 있는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1년에 뭐 한두 번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해야 조상님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공원묘원에서의 생화 사용에 대해 80%가량이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중국산 조화 공세에 위기에 처한 화훼 농가들은 설에 이어 추석에도 다량의 생화를 무상 기부했습니다. 한 송이라도 꽃을 꼽으면 자연도 지키고 우리 농가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에 이어 내년부터는 경남 다른 지역 일부 공원묘원도 조화 반입 금지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